정수현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쪽에서 답이 왔대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콜링 컴퍼니 일은 협조하지 않겠답니다.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요. 그럼 작전을 변경해야겠네요. 어르신 거치지 않고 바로 서희경한테 갑시다. 팀장님, 어떻게... 투자사 리스트부터 뽑아주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세진 씨한테는 콜링 컴퍼니 조사 계속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저 1호차 갖고 주소에 갔던 거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지 훤히 보이네요. 묵은 우정을 핑계로 내 약점을 주고받았겠죠. 무진그룹에서 투자회사들 뒷조사 시작할 거예요. 예상대로면 홍콩에 있는 오션 인베스트먼트가 걸려들 겁니다. 회사 규모나 자산에 비해서 투자액이 크게 움직였거든요. 무진에서는 그 돈이 대표님 자금이라고 의심할 거예요. 팀장님, 이것 좀 보시죠. 인베스트먼트. 유동자산이 2사분기와 3사분기의 변동폭이 너무 큰 거예요. 2단계로 들어가면 오션 쪽 자금 흐름이 파악될 겁니다. 너무 쉽게 추적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적당히 어렵게 해놨죠. 실장님, 아직도 막혔어요? 지금 경로가 몇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넘기세요. 저도 찾아볼 테니까. 3단계로 추적되면 갤러리하고 접점이 드러나야 돼요. 네. 늦어도 2, 3일 내로 꼴이 밟힐 거예요. 실장님. 이 회사에 대해 아세요? 구로다 투자은행. 여기가 출발점이었습니까? 이 회사 이란금융이 세운 자회사예요? 이란금융이면? 돌아가신 서봉수 회장, 그 이란금융입니다. 서희경, 꼭꼭 숨었는데 머리카락 보이네요.